알바맨이 간다 윤선이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까? 오늘 하루 알바 해주셨으면 하고 초청드렸어요.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요. 세팅된 고기를 이렇게 놓고서. 이게 뭐예요? 곱창 막창 갈비입니다. 와, 이 막창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. 아, 이거 봐. 저 여기서요.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머리 탈 뻔했어요. 눈썹 조심하세요. 눈썹. 이게 설탕 불로다가 이거 곱창을 굽는 거예요. 설탕이요? 강하고. 와, 너무 신기하다. 잡내도 잡아주고. 뭐 지금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신데. 혹시 요렇게 요렇게 몇 년 동안 하고 계셨습니까? 아, 여기서 이제 23년 됐습니다. 보통 이렇게 만드시면은 몇 세트 주문 나가요, 하루에? 아, 50세트? 라고 해야 되나? 1인분이 아니잖아. 그렇죠. 150인분? 나 오늘 150인분 해야 돼요? 네,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아! 민선 씨가 오셨으니까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? 아, 해야죠, 해야죠. 기대됩니다. 이렇게 거 갖고서 이제 양념구이로 가는 거예요. 어. 아. 요건 뭐예요? 세트 하나 해서 이제 초벌 하는 거예요. 이거 무슨 소스예요? 그냥 우리 집 비법이에요. 아, 비법 소스? 네, 네, 네. 예. 그러면은 레시피는 누님만 알고 계시겠네요. 네, 네. 저 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. 일단 먹어보면 좀 알 수도 있으니까. 네, 네. 아, 궁금하다. 와. 곱창, 막창, 갈비살 모듬이라니 이거 진짜 반칙 아닌가요? 제가 거리에서 찾던 불맛 있잖아요. 요거였습니다. 불타오르네 파이어. 아우 구수해요. 곱창, 곱창, 갈비 세 가지를 한 번에 넣습니다. 갈비 있고 곱창 있고 막창도 있어요. 막창 이렇게. 오늘은 일하기 전에 맛부터 보시는데요. 그러니까요. 갈비. 누님 잘하네. 23년 되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맛있다. 요 세 가지 아이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막창 넣고. 아, 한꺼번에요. 갈비 넣고. 이게 코지막에. 완벽한 한 쌈이네요. 아. 세 개가 너무 잘 어울리네, 누나. 네. 갈비에 그 씹는 고기 달콤함이 있고, 막창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가 싹 있고, 곱창의 쫄깃쫄깃함이 같이 느껴지거든요.